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개정세법 두 번째 주제인데요. 초과 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의 종류에는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배당이 있고요. 각각의 배당에 있어서 지분율을 상이하게 둘 수 있는 초과 배당의 개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산 배당. 가장 기본적인 배당으로서요,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그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을 집행한다 해서 결산배당이라고 하고요. 이 결산배당 이외에 기중에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해서 중간배당을 할 수가 있고요. 결산배당 이외에 기중에 1회에 결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회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 자본으로 전입시키는 그러한 배당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액면가로만 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현물 배당이라고 해갖고 금전이나 주식 이외에 부동산 보험증권으로 배당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물이기 때문에 주식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위의 주식 배당은 신주이고요. 이 현물 배당에서는 구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배당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배당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초과 배당이다, 차등 배당이다 라는 개념인데요. 뭐 정식 용어라기보다 세법상으로는 세법은 아무래도 숫자적인 개념, 그 다음에 세금, 세율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이다, 초과다, 이하다, 미만이다 라는 부분에 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이 초과라는 지분율보다 더 줬다라는 초과배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차등배당이라는 것은 상법상, 상법은 이 법의 평등권, 소액주주 보호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등하게 줬냐 아니면은 차등하게 줬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상법적인 그 성격을 가진 게 차등 배당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고요. 세법에서는 그것을 동일한 의미이긴 하지만 초과 배당이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배당의 장단점인데요. 장점은 우선 누진세 회피. 아, 이게 무섭습니다. 요즘은 이 조세 회피에 대해서 모두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고 실질 과세라든지 명의신탁의 법리라든지 형식적인 하자라든지 모든 것들을 얽매어서 과세를 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합법적인 부의 이전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진세 회피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기존의 연봉을 받고 계시고 지분율이 높다 보니까 많은 수의 배당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게 가지고 있는 소득이 적게 잡히고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사회 초년 자녀에게 그 배당 금액을 아버지 거를 내려주게 되면은 다른 소득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낮은 누진세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진세 회피 그리고 합법적인 부의 이전이 가능하고요. 배당이다 보니까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주식가치를 향후에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귀속에 따라서 가지급금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귀속에 따른 가지급금 처리라는 것은 배당을 자녀가 받았는데 다시 아버지한테 갖다 줬다, 어머니한테 다시 줬다라고 하게 되면 형식적인 우회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으로 과세 추징이 될 수도 있기는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과세로 세액 산출을 한다는 것은요. 이 차등 배당 받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소득세로 과세된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통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만 납부하고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이익잉여금, 배당의 처리이다 보니까 비용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초과배당에 대한 절세 효과 숫자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배당인 경우 먼저 보실 텐데요. 아버지가 50%, 어머니가 40%, 아들이 5%, 5%. 인 경우
총 2억의 배당을 집행한다고 하게 되면 1억 8천, 1천만 원, 1천만 원의 배당이 나가게 되겠죠. 세율은 4,200, 2,800, 140, 140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존의 소득 위에 얹어진 세율을 가정하기 때문에 42%, 35%를 가정했고요. 이런 경우 세금은 7,28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자녀가 배당을 각각 1억씩 받는 경우 15.4%의 저율과세, 소득세만 고려했기 때문에 14%의 세금만 내게 되고요. 그러면은 세금은 1,400만 원, 1,4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이기 때문에 도합 차이가 4,48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갖고 과거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초과 배당을 하다 보니 국세청 기획재정부 이 세법 개정안으로 올라온 사항이 내년부터 바로 실행이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배당 차등 배당 받은 그 금액 1억을 초과해서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만 냈다고 하게 되면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그 증여세를 내려고 하게 되면 차등 배당 금액 자체가 연간 50억이 넘는 금액이어야지만 그 증여세를 내게 됐었는데 유명무실한 규정이었고 실질적으로 배당 소득세만 내고 자녀가 배당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게 올해까지는 가능하고요. 내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돼가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초과 배당 증여 이익 초과배당 해갖고 그 증여이익에 대해서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를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배당소득세로 과세로 하고요. 그 배당소득세를 낸 부분은 향후에 그 초과배당 받은 금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한 후에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법적이고 활용할 수 있었던 초과 배당이 올해로서 그 시효를 끝내게 되기 때문에 올해 발생이 가능한 차등 배당, 초과 배당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이 국세청에서도 이 실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그러한 사례까지도 주었습니다. 지분 비율은 아버지가 90%, 아들이 10%고 배당 금액이 100억인 경우에 아버지가 90억을 받게 되면 배당 소득세로 37억을 받고요. 그 배당 소득세를 받은 이후 90억에서 배당 소득세를 차감한 이후에 금액 52억에 대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 증여세가 21억이 나왔던 부분으로 아버지가 배당 소득세를 내고 그 세금 내고 받은 현금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21억, 도합 세금은 62억 9,600만 원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가 배당을 포기해서 자가 모두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아버지는 소득세 가져간 게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겠지만 아들은 이 배당을 자기가 100억을 직접 받아갔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배당 소득세 41억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 초과되는 아까 50억을 넘게 초과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증여세 2억 정도를 납부하게 되면은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래서 위에서 아버지가 소득세 내고 증여세 냈을 때에 62억 거의 63억 숫자보다 4억 6천만 원으로 절세가 됐습니다. 결국 차이는 18억 3,690만 원만큼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초과 배당이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 이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알게 되고 세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한이 올해 말까지라는 점을 유의하시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회사는 올해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세법적으로, 상법적으로 문제없이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